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오른쪽은 경찰서인데 여기 바로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놀러 오는 이태원 거리에 한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그런 느낌이고, 일단은 제가 배고프기 때문에 케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릿 케밥. 옆에 경찰분이 계시는데 무섭지만 케밥. 여기가 내가 자주 가는 케밥이야. 케밥집이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가던 케밥집. 앙카라 피크닉이라고. 앙카라 메시.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거지 그냥. 안녕하세요. 양고기 케밥 하나. 양고기 케밥 하나요? 네. 여기 앙카라 케밥입니다. 앙카라 케밥. 양고기 램. 양고기 맛있겠다. 와우. 네, 오늘 지금부터 역에서 나와서 이태원으로 들어가는 데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몇 번 출구였죠? 언더아머랑 그 해밀턴 호텔 글로 와가지고 골목이 건 글로 들어오면 돼요. 저희가 그럼 이제부터 이태원의 메인 스트리트를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릿 스트리트. 올라갑시다. 올라. 지금 조금 시간이 일러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외국인들이 왔는데 바로 앞에 한 분 보이시네요. 두 분. 아, 그러네요. 그리고 보자. 와, 진짜 아무도 없어. 여기가 프로스트인데? 프로스트 잘 아시잖아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알려줬어요. 프로스트가 그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펍이에요. 약간 맥주도 먹으면서 힙합 클럽 같은 그런 그러니까 라운지 펍? 라운지 펍. 네. 저쪽으로 가시죠. 여기가 굉장히 노래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와, 진짜 근데 오늘 하나도 없네요. 여기 뭐야? I love it. We love 이태원. 한번 할까요? 아, 너무 게이 같아서 좀 그런데. 와. 어, 여기 파운틴도 유명한 곳인데 파운틴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기도 약간 라운지 펍 같은 느낌? 파운틴 여기 들어가는 되게 굉장히. 그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홍석천 씨가 하시는 그 가게라고 전 들었습니다. My Chelsea. 그리고 코파카바나. 여기 My Chelsea. 홍석천 여기 보시죠. 이분이 홍석천이십니다. 태국 음식. 네. 저기도 있는데요? 맞아요. My Thai China. 저기 My Thai China도. 홍석천님께서 하시는 거고. 코파카바나. 여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브라질리언 스테이크 하우스거든요. 가보셨어요? 캐나다에서. 그 저기 보이실 루프탑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가 자주 가는 그런 플레이스입니다. 맥주를 마시러 가죠. 설명해 드릴 거 없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잘 알았는데 저기 반대편으로 가시면 그 타코 맛있는 데가 있어요. 파이브 그릴 타코라고 해서 약간 한국 그릴 파이브 타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곳이 있는데 저기 있어. 저기. 근데 저기에 보시면 그 한국식으로 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치, 한국식 김치 회사이야.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특이해요.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좋아하실 거예요. You like it. 스페인 요리집. 예, 여기는 스페인 요리집인데 여기는 안 가봤어. 타파스 바라고 돼 있는데. 감바스도 팔고.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야? 오, 여기 봐봐. 글램핑하면서 먹는 데인가 봐. 그러게. 글램핑. 글램핑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깃집인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골목골목 되게 굉장한 다양한 음식점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식으로 돼 있는 이자카야 펍인 것 같습니다. 인정. 여기는 일본풍의 음식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여기 이 구역은 일본 음식점이 맞나 봐요. 저 좀 아쉬운 게 한국식 이런 느낌의 식당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이태원에서 굳이 이태원에서 있어야 외국인들한테 더 알리죠.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Get it? Get it. 어, 저기 보이네요. Grill 5 Taco. 저기 5 Grill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릴 네가 5 Grill이라고 했죠? 여기 맛있어요. 여기 곱창집인데 여기 한번 먹었거든요. 여기도 젤라토. 그 젤라또 파는 데인데 여기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주말에나 뭐 금요일이나 사람 굉장히 많아서 네. 여기 진짜 핫해요. 여기 진짜 여자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파이브 타커라고 김치 퀘사디아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리미티드예요. 재료가 다 떨어지면 팔지를 않아서 빨리 와야 돼요. 저번에 왔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세훈이가 이 친구 션 테일러가 울 뻔했다는 거 왔는데 못 먹어서. 자, 그럼 이제 대충 우리가 요 이태원 역에서 나왔을 때 보이는 메인 스트리트를 한번 보여줬는데 경리단길도 유명하거든요. 그쪽으로 경리단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릿 경리단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바로 경리단길 입구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추러스 파는데 바로 그 경리단길 입구예요.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Stay tuned. 저는 사실 경리단길을 별로 와보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안 와봐서 한 번인가 오고 이렇게 길 헤매다가 간 게 다였거든요. 그 이후로 안 와봐서. 혹시 CM군은 와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자주 왔죠. 멜팅 몽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디요? 멜팅 몽키. 그 뭐 하는데요? 그 샌드위치 있어요. 치즈 샌드위치. 아, 그 자료화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랑 왔어요?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경리단길에 사람이 없나요? 아니에요. 오늘 평일이고 시간대가 애매돌이 해가지고. 애매돌이라지. 자, 여기 보시면 리듬이라고 굉장히 캐릭터 상품을 파는 곳입니다. 헐크도 있고 뭐 헐크 바스타, 뭐 바트맨, 스파이더 웹 많이 있어요. 확실히 야마가 있네요, 그죠? 아, 여기 오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봐봐요, 야마 돌게 생겼잖아요. What? What the fuck? 그러면은 경리단길은 사실 요게 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을 취지팡이야 어쨌든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t Dinner. 자, 여러분, 저희가 헤매고 헤매다가 경리단길에서 다시 이태원으로 와서 여기 이름이 어디냐면은 펍인 것 같은데 피자집이에요. 그래서 마운틴 하우스,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운틴 하우스라고 왔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는 치즈피자 하나랑 피쉬앤칩스, 트리플 치즈 하나랑 피쉬앤칩스, 그리고 저는 레드락 시켰고요. 이 친구들 둘이는 진토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는 그래서 주문을 넣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아마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그 음식이 나온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t Mountain. Cheers. 혜원이 거잖아. 자, 브이로그 고생하셨습니다. 월클. 와, 냄새. 트리플 치즈.
피자. 피자. 월클. 잘랐는데 피자 치즈가 너무 많은 거. douchebag. Douchebag again. 맛이 어때요? 맛있어. 근데 진짜 치즈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근데 치즈가 트리플이라서 되게 두꺼워요. 치즈가 되게 두꺼워요. 제가 그러면 역시 영리하게 션텔로 가장 비기스트 슬라이스를 가져왔어. 저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우기. Let rain. 원래 한국에선 비가 올 때는 파전을 먹는데 오늘은 이태원에 왔으니까 피자로 한번 비의 그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뭐였죠? 피쉬앤칩스인가? 피쉬앤칩스가 나왔어요. 피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이게 피쉬인가요? 예. 누구 피쉬네요? 피쉬. 피쉬를 이게 뭔지 디핑 소스? 갈릭. 갈릭? 디핑 갈릭. 소스 먹어보도록 소스, 하겠습니다. 소스. 어때요? 미국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똑같아요. 맛있어요. 피쉬앤칩스는 영국 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먹던 음식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저 아까 그 마운틴 하우스 거기서 일단 술이랑 피자를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해요. 지금 비가 너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 있고 싶어도 오래 못 있을 것 같고. Damn right. Yeah. Damn right. We're done. Yeah.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짧게나마 이태원 거리들과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 조금씩이나마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먹거리들과 볼거리들이 이태원에 굉장히 많으니까 네. 뭐 외국인분들 한국 오시면은 여기 들려주세요. 꼭 한번 들려주세요. 네, 들려주세요. 여기 좋은 데 많으니까 뭐 여기 절로 올라가면 웃긴 게 트랜스젠더 뭐 게이 그런 존도 있어요. 네. 혹시 그쪽 웨이라면 네. 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숨겨져 있는 클럽들과 지금 우리가 밤이어서 클럽은 못 가는데 그쵸. 클럽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맞춰보고 다음에도 더 좋은 그런 콘텐츠들과 션 테일러의 뮤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외쳐보죠. Lit Villa. Two hours later. 마늘 찍어 먹어요. 오늘 몇 잔 드셨어? 몇 잔 드셨어? 두 잔. 넌 뭐야? 돼지같이 생긴.